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현재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. 네, 정호 형이 주관하면서 자 김동윤 슈팅 들어갑니다. 선취골 김동윤. 아, 김동윤 선수가 돌아서면서의 슈팅 바로 이 스텝을 가져가면서 왼발로 터닝 슈팅을 때렸거든요. 자 지금 빌드업 장면에서 이 골킥이 실수가 나왔거든요. 네, 역시나 후방 쪽에서의 빌드업 실수가 발생했고 파주가 후반전에 강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하는데 이게 바로 사이드로 연결을 안 되고 바로 김도현 쪽에게 연결이 됐어요. 사실은 김도현 선수도 이 계속해서 전인규 선수가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은 볼을 받는데 바로 돌아서지는 못했지만 과감하게 터닝 슈팅을 가져가면서 이 파주의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슈팅 각도가 정말 이 터닝슛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. 아 근데 사실 지금은 이상엽 선수가 정호영 선수에게 패스를 안 건네주고 이상엽 선수는 김도윤이 중앙 쪽에 비어 있는 걸 알았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빠른 타이밍의 패스 연결 김도윤 선수도 골대 저건 체크하지 않고 감으로 돌면서 때린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아 김도윤의 이번 시즌 득점력 정말 좋은 수비 라인을 잘 컨트롤하기 위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. 자 연결됐습니다. 김원민 바깥 발로 터치 다시 한 번 결국엔 동점골을 뽑아냅니다. 에프시포 지금은 세컨볼 싸움에서 계속해서 목포가 집중력을 가져가다 보니까 아 김덕수 골키퍼가 사실은 김원민 선수의 이 아웃프런트 크로스 정말 잘 쳐내긴 했거든요. 네 지금 김유성 선수로 보이는데요. 네 근데 김유성 선수를 마크해주는 선수가 없었고 순간적으로 파주의 수비라인도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김유성 선수가 세컨볼 싸움을 끝까지 잘 집중을 하면서 침착하게 밀어넣기 때문에 동점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부족한 선수 그리고 분위기도 전환됐지만 김효성 선수가 결국에는 이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사실은 김효성이 터져줬어야 되는 목포거든요. 자, 지금 이 장면에서 자 김원민 선수가 바깥발로 잘 내줬고 네, 이거를 바로 세컨볼 싸움을 네, 여기서 김덕수 선수가 또 잘 쳐냈거든요. 네, 하지만 이 김효성 선수가 자리를 워낙 잘 잡고 있었습니다. 발만 정확하게 갖다 댔거든요. 네. 지금은 골키퍼가 좀 김덕수 골키퍼가 다이빙을 한 이후에 루즈볼이었기 때문에 골대에 강하게 때려넣기보다는 저렇게 김유성 선수가 침착하게